신동보 자유애국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큰 국가적 행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 행사가 광주시 마을동 국립묘지에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모 행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이두 행사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 차별을 극복하고, 뭐, 특히 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 차별을 극복하고, 보수 진보를 다 아울러서 정말 국민 통합을 하는 계기로 삼아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기념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념사 내용이 통합과 화합을 지향한다기보다는 국민 분열과 증오를 부추기는 듯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러 제가 소개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해서, 학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군경이, 군과 경찰이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 민주화 운동에 아직도 진상 규명을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 조사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규명할 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학살로 이미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면 광주 시민들이 행한 행동은 100% 정당한 행위고, 민주화운동이고, 그 폭력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행위를 한 경찰과 군은 학살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학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 학살 이야기입니다. 학살 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이런 또 구질이 나옵니다. 아픔을 남겼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자유가 말이나 자유. 근데 이 정부는 뭐 자유라는 말을 헌법에서도 빼려고 그러고, 헌법 개정안에서도요. 그다음에 교과서에서도 좀 빼나 빼버리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거. 그냥 민주주의로 되지 자유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 가치가 바로 자유라는, 이건 너무 이게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수 없습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시각이 엄존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해가지고 폭동을 매우 조정하고 지휘했다, 이 말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사실은 전개 과정에서 보면은 쌍방이 잘못을 일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공권력만 타달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학살범으로 지금 공권력을 갖다 학살자로 지금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지금 대한민국에 독재자의 후예가 있습니까? 독재자면은 뭐, 북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옹호하시는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까지 외국 언론에서 들어가면서까지 감수하고, 세습 독재자
전체주의 세속 독재자 김정은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야말로 독재자의 후예죠. 할아버지도 독재자, 자기 아버지도 독재자, 본인도 독재자고, 전범이고, 반인도 범죄자고, 그 유엔이 규정한 범죄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 그런 자가 독재자지. 대한민국에 지금 독재자의 후예가 누가 있습니까? 그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9.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예? 적과 국민을 적아로 나누는 듯한 발언을 광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인지 적당한 말씀인지 저는 사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역차별을 그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내란 음모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1년입니다. 네. 2001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재임 시에 국군의 날 행사에 제가 육해공군 정군 모범장병 대표로 당시 대령이었는데요. 선발돼가지고 대통령 내 보면 바로 옆에서 오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대표로 축배 제의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저한테 여쭤보길래 뭐 한문해 보시길래 뭐 이렇게 답변 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포근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포용력 있게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포용력도 없이 국민을 갈갈이 찢어서 학살자와 독재자의 후예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그렇게 찢어 분열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심사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된 이상 나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국민 모두를 아우러서 통합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중요한 행사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국민 분열을 시키는 그리고 증오감을 부추기는 편을 가르는 기념사를 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 때는 특별히 미국 부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추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세게 들어야 할 말이 많습니다. 부시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는 노 대통령님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하신 노 대통령님을 생각했습니다. 인권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 친절하고 따뜻하신 노 대통령님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분을 그렸습니다. 인권과 기본권 이야기는 겁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그 생각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두 명씩이나 감옥에 투옥시키고 또 한 명은 보석으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직전 대통령은 아직도 2년을 넘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측근, 참모, 장관들 무려 100여 명이 사법처리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북한 무슨 전체주의 독재정권도 아니고 말이죠.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대다수 국민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권과 기본권 이야기를 조지 W. 부시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장에서 추도사를 얘기했습니다. 또 이어집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에까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북에까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 인권은 거의 금기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북한의 인권은 그렇게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께서 등한시하시는 겁니까? 미국은 모든 한국인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이꼭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꿈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 왜 꿈을 지지합니다. 근데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걸 거의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북한 세습 독재자, 반 인도 범죄자, 전범, 테러 지령자, 그 소위 독재자의 후예 또, 그리고 본인의 독재자의 후예면서 독재자, 김정은을 그냥 비위를 못 맞춰서 안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 임기 중 대한민국은 테레와의 전쟁에 참여해 주신 중요한 동맹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자유전쟁 수호에 대한민국의 기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신 분입니다. 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축이었거든요. 그거를 인지하시고 무수한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추진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기념비적인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했죠. 이것도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었죠. 데모를 하고 말이죠. 근데도, 아, 이게 국가의 이익이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강단 있게 추진해 성사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한미 FTA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국가 이익이 득봉이 많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또 비판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국가 이익을 구현하는 데는 지지자들의 그 반대를 극복하고 추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저는 노전 대통령을 그릴 때 아주 겸손한 한 분을 그렸습니다. 겸손한다는 거죠.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더라도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면 겸손하게 수용하고 슬기롭게 추진하는 그런 지혜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또 지지자들을 아니 소속 당에서까지 극구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 해군기지가 얼마나 유용하게 남방의 방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이번 두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으면 안 되는 말씀을 광주에서 하셨고, 또꼭 들어야 할 말씀을 부시 대통령께서 봉화에서 하셨습니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가 또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봉화가 자랑스러우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을 바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IMF를 맞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 극복하기 위해서 98년 10월에 일본을 공식 방문하기 전에 일본 문해춘추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기자와 인터뷰한 게 오늘 어느 신문에 소개된 게 저도 봤는데요. 참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적까지 포용하고, 근데 일본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저는 참 대통령답다, 저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외환위기 극복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국 국민은 건국 이후 네 가지 시련을 극복했다. 첫째는 1948년 공산당 저항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국 자체를, 1948년 건국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국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네 가지 실현 중에 첫째가 1948년에 공산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자기가 엄청나게 준동했을 때 아닙니까? 그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그걸 공으로 엄청, 그것도 일본 기자 질문에 일본 방문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6.25 동란 때 공산주의를 객태해서 국가를 수립했다.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죠. 인정을 했죠, 인정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또 외국에 우방에, 우방국에 그런 메시지를 주고 말이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말이죠. 이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로는 전쟁 폐허 위에서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적 중에 정적이지 않습니까?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했는데 인정을 인정했다 이거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흥,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이 실현을 극복한 이야기, 이거를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례는 작년에 민주선거로 정권을 교체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 그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 위안위기도 선진국 진입의 도약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러한 큰 시련을 극복한 대목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그래도 극복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많이 받았죠.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위안위기는 일본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위안위기를 자초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다시 협조자로, 조력자로 잘 지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설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하시는 거 보면은요, 그러한 국가 이익에 대한 그 그냥 차원 높은 비전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적폐청산을 미명하에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이 국민들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 광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행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서 하신 말씀과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봉화에서 추도사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는 모든 분들이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또 반면 교사로 삼을 거는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국민이 화합한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